자, 한라라스 아찔한 뒤태 섹시케 요리십니다. 그녀가 흔들면 남심도 흔들흔들. 자, 그런데 특히 이분 오늘만큼은 효린 씨와의 터치가 허락된 남자 장미여관의 육중환 씨. 아, 요즘 대세 두 분인 것 같아요. 주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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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류. 야.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같이 촬영을 하게 돼서요. 제가 주류 광고가 영광스럽게도 지금이 두 번째거든요. 그러니까요. 첫 번째 때는 열심히 흔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두 번째 때도 열심히 흔드는 걸로. 아, 열정적인 댄스. 두 번씩이나 모델이 된 이유가 있었네요. 호흡은 좀 잘 맞는 것 같나요? 예, 효린 씨가 워낙 성격이 털털하고. 아. 그래서 제가 리드한 대로 잘 따라오더라고요. 두 분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. 리드를 하셨어요. 와. 좀 노래방 동네 오빠 같은 사이가 예상치 않은데요. 좀 네. 네, 저는 좋아해요. 좋은데요? 저는 혼자 먹은 지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. 혼자 먹으면 맛있는 거 혼자 먹을 수 있잖아요. 회식 자리 빠지는 거 안 좋아해요. 그거는 예의, 기본적인 예의. 저는 항상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요. 속상하네요. 얼마 전에 저 가상 성형사진. 사실 견적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 이해할 수는 없어요. 2600 나왔어요. 견적 2600. 그건 이게 아니라 모발 이식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또 효린 씨 같은 경우에는 섹시 대명사, 섹시 그 자체. 자, 이곳은 오. 생선들의 보금자리 수족관 아닌가요? 와. 저기 밝은 모습으로 들어오세요. 긴이 좀 따라있어, 더러워. 아, 수족관인들, 해변인들 와. 어떻습니까? 마치 아름다운 인어처럼. 자, 인어가 생선을 먹었어요! 어머! 아, 뭐? 야. 자, 코믹함을 섹시함으로 바꾸는 효린 씨. 아, 남자들 세트입니다. 우리 따뜻한 거 보일까요? 준혜중 씨 눈 빠질 것 같아요. 아, 그냥. 자, 원피스를 공개하죠. 부끄러워. 부끄러워. 지금 물고기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나와야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. 아,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그 친구 많이 했어요. 갈치죠, 갈치. 술자리에서 잘생긴 남자, 예쁜 여자가 있으면 술이 더 잘 들어간다고. 저는 주위 환경을 많이 보고 그 술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. 주위 환경을 내가 선택해서. 자, 여기네. 아이고, 육중환 씨, 은큼한 사람.